자리는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까요? 여보. 삼촌 여기 앉아요. 출근 잘했어요? 삼촌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. 아빠. 아빠. 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나요? 그랬어? 네.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? 그냥 일하고 살고 있지. 일은 힘들지 않아? 그냥 일 안 힘들어. 날씨가 많이 덥더라. 몸 잘 챙겨요. 그냥 잠도 심하고. 알았어요. 도빈이 듣고 있어. 네. 당신 말 좀 해줘. 도빈아, 울지 말고 지식하게 있어야 돼. 아이 누나랑 잘 있어. 그래. 아빠 사랑해요 해줘 도빈이가. 아빠 사랑해요 했어? 네. 아 여보 또 전화해요. 엄마 이제 네. 볼게요. 지금 어디 계세요? 김해에 있어요. 왔다 갔다 경비도 많이 들고 애기 아빠가 아무래도 일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네. 그래서 오는 게 좀 힘들어요. 경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서 그게 좀 그렇죠. 아빠 보고 싶어, 보고 싶어. 보고 싶죠. 엄마도 보고 싶어. 엄마는 옆에 있는데. 엄마는 아이 옆에서 계속 지켜주잖아요. 엄마는 비록 잠깐이지만 이렇게라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습니다. 아직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함께 살 수 없는 도빈이네 가족. 더군다나 아픈 도빈이 때문에 누나 아현이는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.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지쳐가는 가족. 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쯤 올 수 있는 걸까요? 오늘도 혼자인 누나 아현이. 노래 친구는커녕 인적조차 드문 외딴 산골에서 엄마와 도빈이는 아현이의 유일한 친구입니다. 아현이 몇 살이야? 5살. 유치원 안 가? 도빈이 때문에 못 다니고 있어요. 유치원 가고 싶어? 어린이집 안 가요? 아 작년 10월 달부터 못 갔어요. 입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6월, 7월, 그 다음에 9월, 10월, 뭐 11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지 마! 보낼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결제도 못하고 아연이가 빠지는 날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10월 달까지 하고 끊고. 도빈이가 아프면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게 된 것인데요. 아픈 동생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아현이. 예쁘기도 하지야. 눈도 반짝, 눈도 반짝, 코도 반짝, 입도 반짝 반짝. 우리 함께 그림 그려봐요. 아픈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난 시간은 절박했습니다. 이게 완성. 이게 나만 그리면 돼요. 됐다. 어 오늘은 아연이가 제일 작네. 네. 아빠 엄마 도빈이 아현이. 이게 아현이고 이게 도빈이 아니야? 도빈이가 커졌잖아요. 이번에 지가 작은 거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이제 아야, 하지 작은 마. 것 같아.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없고. 누나가 그러고 있는 거 낯선 어떡해? 아나 그렇게 화난다고 던지면 될까 안 될까? 아윤이 도빈이 사랑한다고 했어? 안 사랑한다고 했어? 응? 엄마 말해줬지? 아윤아 도빈이는 아윤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얘기해줬지?
도빈이한테 그렇게 못하다면 돼, 안 돼? 그래서 미처 살피지 못한 아현이의 상처가 엄마는 더 미안.